역사 스페셜. 오늘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에 있는 가락국의 왕, 수로왕의 왕비능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수로왕의 아내이신 왕비 허황옥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한반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고, 이 서기 48년에 가야에 와가지고 수로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중 2명은 허씨를 달았습니다. 나머지 8명은 김씨를 달았습니다. 지금 김해 김씨, 바로 시조가 수로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로왕 비능을 가는데 최고 관심사는 뭐냐?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바로 파사스탑입니다. 파사스탑은 뭐냐? 인도에서 그 당시에 가야 가지고 오는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배로 왔었나 봅니다. 배로 오다가 처음에 시도하다 실패했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지금 보이는 파사스탑, 이것을 그 당시 아유타국의 왕이 주셨나 봅니다. 배에 싣고 가면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5층 석탑입니다. 가서 제가 자세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돌이 아닙니다. 파사석탑. 이거는 이 삼국유사를 지은 1년, 중 1년에 이 삼국유사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그때가 언제냐? 1500년 전이죠. 그때도 이 자세하게 있었으니까 아마 가락국에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증명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흔적이 나옵니다. 아주 돌이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물감색이란 것처럼 그렇게 되죠. 이것이 파사석탑입니다. 여기 완전히 특이한 보물입니다. 거의 2000년 정도 된 거죠. 저것이 파사석탑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수로왕비 등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왕비 등 호황옥은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호황은 참고로 157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로왕은 158세까지 사셨다고 아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호황옥이 수로왕보다 9살 많은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150살 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으신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역사가 현재 보이는 것이 2000년 된 이 모습들이 그대로를 증명을 합니다. 제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것,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특히 이 김해시의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고분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수로왕비능을 봤습니다. 지금 이 도로 쭉 도로로 쭉 돌아가면 구치봉이 나오는 곳입니다. 역사 스페셜 수로왕비능을 오늘 끝까지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